윤상, 이상순 다 필요 없고 난 유느님에만 아... 나는 만족시키겠다. 아,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, 저희? 그럴까? 네. 아 약간 90년대 그런 90년대 댄스 바이브. 아 이거 넣어야겠네. 빵. 아 엔딩 요정 하는 거지. 응. 다 나왔는데. 다 나왔지. 진짜 다 나왔다. 아, 전화가 홀령 전화가 왔나 보다. 여보세요. 승환이니? 네 형. 네, 형 저도 있어요. 지철 안녕. 네 안녕하세요. 형, 저희 지금 만나서 지금 안무 짜고 있어요. 성공이 아니고 안무야? 와서 음악을 이렇게 듣는데 석철이 형이 그냥 본능에 몸을 맡기면서 이미 안무를 짜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아, 진짜 저 이 형의 끝은 어딘가가 더 궁금해졌어요. 그러니까 저희 프로듀서가 될 것 같아요. 총괄 프로듀서? 음악과 댄스 모든 거를 다 섭렵한. 혹시 형 저기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? 우리 웃기기로 했잖아. 네. 우리 멋있게 가는 거니 웃기게 가는 거니 이랬던 니네가 이구동성으로 전 정말 웃기고 싶더라고. 그렇죠. 그 뭐랄까 약간 그렇게 좀 펑퍼짐하고 뭔가 이렇게 모자, 약간 전 AT-OT가 입던 그런 그 의상들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. 그 90년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가지고 서로 정해보면 어떨까요? 알았어. 요거 사진을 내가 좀 몇 개 보내줄게. 알겠습니다, 네. 형. 네, 연락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근데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요. 그럼 맞아, 우리. 뭐 안무 어떻게 하지, 진짜? 지금 짤까요, 여기서? 지금 음악 들으면서? 지금 짜도 되지. 너도 각이 있는데? 그쵸, 저 잘해요. 형, 저 DNA 주던 사람이에요. 나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었어요.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패티지 그런 거. 아, 그거는 90년대 중후반이어가지고. 아, 그래요? 그거는. 아 그런 게 있어 역사가? 있지, 역사가 있지. 이거는 약간 80년대 후반, 90년대 초 바이브거든. 그래서 이거 말고 이게 더 맛있어.